오늘은 금귤 5kg, 설탕 2kg으로 간단하게 금귤 전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제까지 언니가 사왔던 그 모든 재료 중에서 키로수가 가장 마음에 드는 5kg. 내가 좀 이번에 좀 바람직했어. 스스로도 인정합니까? 간단한 거니까 도와줄 거지? 이거 그냥 반 갈라서 씨 빼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? 언니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도와줄 거지? 아, 이번 건 제가 무조건 도와줄게. 오,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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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. 사이즈가 아주 좋구만 그래. 500원 사이즈야? 원래 전과용 사이즈야, 이게? 응. 자, 그럼 베이킹소다에 씻어옵시다. 끄거. 또는 꼭다리를 따. 꼭다리를 따서 여기다 놓으면 반 가르고 씨 빼는 거를 내가 할게. 친절하다. 응. 완벽한 분업하지. 야, 이거를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줘. 굴러다닐까봐 겁나. 따로 왜? 팔 아파. 그래. 왜 세팅을 못하게 해놨어? 세팅해놓은 사람 나와. 나다. 나왔잖아. 나 끈적끈적해. 네가 뭐 줘야 돼. 가. 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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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. 몇 그램? 미안하다. 800g? 725g. 어, 괜찮아. 아주 좋아요. 부어요? 응, 부어 여기다가. 흘리지 말고. 다음 또 750g. 아주 좋아요. 그럼 이 상태로 잠깐 재워놓읍시다. 잘 자라. 잘 자. 굿나잇. 다 절여진. 이쁘지? 영롱하지? 반질반질하지? 아, 미안. 목이 잠겼어. 죄송합니다. 목이 좀 잠겼어요. 아, 왜? 먹고 싶다. 안 돼. 얼른 해줘. 그래. 그럼 이제 이걸 30분 정도 졸일 거예요. 식히고 난 다음에 다시 졸이는 걸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세요. 들고 와. 따라와. 여기에 물을 섞어줘야 돼요. 이거 물 다 졸일 때까지 그냥 약간 물 졸이는 거야? 설탕은 이 껍질 속까지 스미게 하는 작업이라고 보는데 이걸 당침이라고 불러. 청면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르구나? 전과가 얼마나 흔히 많이 하는지 알아? 왜? 눈으로 욕하고 있는 건 알겠어. 얼굴로도 욕하고 있다. 끓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. 끓으면 불러. 차라리 씨를 미리 빼놓는 게 편하지 않았었을까? 나도 그 생각했어.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다. 그라지, 그라지.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번은 그래도 씨를 빼고 했잖아? 여기 당침되고 있는 애? 그래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, 꼬무야. 그냥 다 으깨지는데? 그냥 나도. 뺄까, 그냥? 꼬무야? 아니, 그것도 그냥 말려서 내가 먹을 거야. 많이 많이 먹어. 방금 멋졌어. 갈 길이 멀구만. 멀지. 그래서 이걸 삐공 모양으로만 잡는 걸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랬으면 좋겠어, 나도. 리치. 욕한 거 아니야. 잡기만 하면 되니까 뭐 간단하긴 하다. 응, 잡아가지고 끝부분 살짝만 모양 잡아주면 돼.
씨를 그렇게 뺐는데 씨 계속 나오네. 진짜 열심히 뺐던 것 같은데. 잘 거예요? 네. 진짜죠? 네. 잘 자. 네. 안녕. 아니야, 손 꼼짝하게. 가. 잘 자. 네. 이불 꼭 덮고. 사부작 하지 말고 올라가. 사부작. 이만큼?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얼른 올라가서 자줘. 잘 자. 사부작. 이마, 요거 좀 빼주셈. 아이고야, 빼드리겠습니다. 요. 아, 쏘리. 고의적인데? 타이 간다. 아니야. 근데 계속 나와. 어? 뭔가 망가진 것 같으면서도 망가지지 않은 애들이 계속 나와. 돌리라. 가서 돌리라. 8시간에 50도. 어, 그렇지. 가자. 퇴장. 내 손에 있는 거 떨어지기 전에. 짜잔! 사실 말을 안 했지만 처자 저시키가 5kg을 더 시켰어요. 금귤전과 10kg 분량입니다. 끝! 나 신나. 신나. 완전 신나. 정리하세요, 이제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요. 지극히 정상적입니다만. 금귤 왔어 또. 응. 내가 하나 더 시켰거든. 야이! 놀러 와.